이번 시간에는 뒤돌리기의 첫 번째 패턴, 일목적구를 두텁게 쳐서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내 공이 일목적구의 뒤를 따라가서 키스가 빠지고 득점이 되고 장쿠션 이 근처에 포지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의 배치는 물음표 터치하시면 메뉴들이 뜨는데 메뉴에 동영상 해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시면 관련된 해설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플레이가 됩니다. 앱을 구입하시면 해설 동영상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 배치와 관련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등을 댓글의 형태로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구 버튼, 이건 힌트인데요. 힌트 버튼을 터치하시면 득점을 하기 위한 두께와 당점, 그리고 키스의 위치, 포지션하는 위치, 그리고 궤적 등 이 배치를 성공적으로 득점하는 개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1-1은 이미 해설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1-2를 할 텐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있죠. 1-1, 1-2, 그리고 3은 보라색이고 4, 5도 보라색이고 6, 7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돌리기 패턴 1에 속하면서도 대표적인 배치, 전형적인 배치, 우선적으로 연습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배치를 빨간색으로, 핵심 배치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검은색은 빨간색의 아류, 비슷한 배치들입니다. 빨간색의 비슷한 배치는 검은색이고요. 보라색은 프로 선수들이 친 것을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일단 빨간색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리고 번호가 빠른 것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호가 빠를수록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이면서 쉬운 배치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빨간색이면서 번호가 빠른 것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연습의 재미도 있고 잘 맞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1-2번 이 배치를 어떻게 득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 스마트폰 앱은 이제 끄고 당구대 위에 배치도를 표시할 수 있는 BPS 매니저를 실행하겠습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뒤돌리기, 첫 번째 패턴, 조금 배치도가 많죠. BPS 매니저는 배치도가 좀 많은데 1-2번 여기 있습니다. 당구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정해진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야지 연습의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구공은 작아서 섬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을 해도 공략법이 다르고 다른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한결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할 수 있는 BPS를 사용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배치, 이 배치에서 개념도를 보겠습니다. 이 배치를 어떻게 득점하냐면 이렇게 득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었죠. 자, 이렇게 득점을 해야 하는데 개념도를 띄워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범 동영상에서는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2분의 1 두께 정도를 치게 되면 요 근처에서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두께를 치면 여기서 키스가 나는 것은 매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키스를 먼저 제거해야 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키스는 운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실력으로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키스는 얼마든지 내 의도에 따라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스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목적구가 1 쿠션, 2 쿠션, 3 쿠션 맞고 이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포지션이 되면 다음 배치가 뒤돌리기 또는 옆돌리기, 앞돌리기와 같은 전형적인 길이 있는 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득점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써 있지만 얇게 치면 키스고 회전이 많으면 또 길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은 좀 줄이고 두께는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껍게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분의 2 또는 8분의 5 정도의 두께를 쳐야 되고요. 너무 세게 치면 이 공이 너무 멀리 가도 이 방향으로 갔어도 너무 멀리 가면 다음 공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배치를 잘 보시면 초구 배치하고 같습니다. 다만 초구는 노란 공이 여기 있는 배치인데 그쵸? 초구 배치가 이거거든요. 이것을 이 초구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공의 거리를 좀 가깝게 그리고 확률, 득점 확률이 높아지도록 두 번째 공을 빅볼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완전히 초구 배치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득점은 잘 될 겁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득점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이런 배치를 두고 성공하는 즐거움도 맛보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1시 반 2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그러기 위해서는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는 Q선이 중심보다 약간 왼쪽을 겨냥해서 쳐야 두껍게 맞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버리면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얇게 맞아서 여기서 키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두텁게 맞추기 위한 겨냥법, 내 Q선을 어디다 정렬시켜서 곧게 내밀어서 칠 것이냐, 그리고 같은 배치를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다 보면 스트로크가 부드러워지고 안정돼집니다. 이번엔 조금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를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이 공을 옆돌리기도 칠 수가 있죠. 뒤돌리기는 이런 경우에 여기서 키스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앞돌리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돌리기를 칠 때는 당구박사의 앱에도 앞돌리기 파트에 가장 첫 번째 배치가 이런 배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앞돌리기도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는데 빨간 공은 이 라인이 1이고 여기가 1.5이기 때문에 1.5 내 공과의 기울기가 살짝 있어서 이것도 0.5 더하면 2, 3, 4, 5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 원팁이라는 회전과 두께는 8등분 한 것에 4, 8분의 4 오른쪽 방향 원팁 두께 8분의 4를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이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오죠. 그러면 또 칠만한 배치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초급자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배치, 전형적인 배치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해서 내용이 있는 배치를 가지고 반복 연습을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개념이 잡히고 내 몸에 좋은 스트로크와 좋은 감각이 축적되면서 실력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3쿠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치다 보니 몇 년을 쳤는데도
에버리지가 0.4를 넘지 못하고 20점을 못 넘기시는 분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가지고 좋은 연습, 질 좋은 연습을 통해서 실력 향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이 배치는 뒤돌리기 패턴 1에 들어가는 배치인데 뒤돌리기 패턴 1은 어떤 배치냐? 평범한 두께,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여기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구가 그런데 마침 이 배치가 초구 배치와 거의 같은 배치입니다. 초구를 약간 변형시킨 배치인데요. 그래서 이 키스를 먼저 안전하게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 공을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텁게 맞춰서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내가 뒤로 따라오면서 득점을 하는 이것이 뒤돌리기 패턴 1이고요. 이와 함께 연습을 할 때 1목적구가 이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에 포지션이 되어서 연속 득점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뒤돌리기 패턴 1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것저것 많은 배치를 연습하면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2개나 3개 정도의 배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배치를 연습하면 스트로크가 내 몸에 익질 않습니다. 누구나 부드러운 스트로크, 자연스러운 스트로크 이런 것을 갖기를 원할 텐데 그런 스트로크는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군 힘이 빠지면서 부드러워지고 관록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배치를 연습하지 마시고 몇 개의 핵심적인 배치만 두세 개만 가지고 반복해서 횟수를 거듭해서 연습하다 보면 좋은 스트로크가 몸에 붙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배치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